사실 오늘 컨텐츠는 106만 명이 된 거를 기념하기 위한 포화 여행이었는데요. 고생 많았고. 아 좋다. 근데 좋다. 제가 지금 한번 마찰 뜰게요. 오케이! 여러분 얼마 전에 핫도그 구독자가 106만 명이 된 거 아시나요? 아~ 105만 명에서 106만 명이 되기까지 1년 반이나 걸렸던 것도 아시나요? 와~ 짧진 않았다. 진짜 우리가 이슈 터진 게 한 1년 반 됐네. 그러네. 1년 반. 와 1만 하는데 1년 반 걸릴 거야. 금방 될 거야. 금방 다시 복귀할 수 있어. 금방 할 거야. 할 거야. 한지가 1년 반 된 거야.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이슈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시도하고 도전을 했었는데 최근 직원에서 연인으로 못 미치겠다. 대충 하시니까 예스올노가 대박이 나면서 조회수도 점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고생한 여러분을 위해서 편하고 호화로운 여행을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현서가 없이 하니까 본인이 좀 뭔가 약간 현서 왜 빠지고 현서 어디 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혹시 다른 거 촬영 중이나? 다른 것도 촬영하고 있고 각자 좀 일정이 안 맞는 게 있어. 회사들도 박수 한번 합시다. 회사 우리 했어. 다 빨리. 지금 너무 나쁘다 지금. 야 이거 진짜 우리 축하 파티 하는 거 같다. 고생 많았고. 네. 아 좋다. 근데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뭐.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좋다. 야 불쇼까지 진짜. 그다음 저기 아까 먹던 저 그 항정살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어 이따가. 예. 저게 은근 약 오른다? 전화 받을 때 예로 전화 받는 거야. 여보세요 아내 동현은 절대 예 동현 이때까지 와 예 들은 거 맞지 예 예만 해 예 그럼 그리고 귀여운 게 자기가 할 말 있으면 말 안 하고 쳐다본다.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주말이야. 주말에 촬영 있는 경우가 있잖아. 주말에 촬영 괜찮지 이러면은 대답 안 하고 뭐 약속 있어요? 예. 네. 예 안 해. 야 동현은 내일 쉬어 그러면 예. 예 한번 해주세요. 예 한번 해주세요. 우와 우와 오 제대로 진짜 대박. 다음 항정살 한번 해주세요. 항정살.
하려고. 술 얼마나 먹었어요? 소주 병 좀 보여주세요. 와, 겁나 많이 먹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병 먹었어. 13병 먹었어. 시현아, 일로 와. 미친다. 미친다. 고! 진실 게임 같은 거 해볼까? 진실 게임? 아, 근데 거짓말 대신... 탐지기가 없어가지고. 아, 대신에 진실 게임 할 거 진짜 진실이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실. 오케이. 진짜 진실 진짜 게임. 진실. 오케이. 아, 술 따르고 해. 오케이, 술 따르고 해. 아, 첫 번째 질문자. 질문? 오케이, 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기동님이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 나는 네. 아, 정주열한테. 자, 재밌는 거 하나 물어볼게. 제이 몰래? 벌써 재밌는데? 벌써 재밌어. 벌써 몰래? 제이 몰래? 영어로 잘 그래. 몰래? 제이 몰래? 몰래. 딸딸이를? 아. 자주 친다. 아. 아,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 그거였다. 어제도? 어제? 어제? 어제 말했는데? 누가 지금? 기록님 집에서요? 어제는 아니네. 어제는 아니네. 제일 몰랐어? 아니 알지. 어떻게 알아? 나는 알지. 나도 몰래 풀겠지. 근데 난 이게 몰래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고마워. 왜 고마워? 왜 고마워? 왜 고마워? 왜 고마워? 왜 고마워? 이거는 내가 친해서 하면은 내가 미안하잖아. 티 안 내는 게 훨씬 무서워. 근데 티가 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 알았던 적 있어? 어? 근데 지금이네? 아니 이제 뭐냐면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근데 나한테 삐져. 근데. 아니 그렇게. 아 어쨌든. 삐져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풀어주기 싫어. 근데 자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사이에 알아서 하겠네. 근데 나는 뭐, 그거 본 적은 없고. 왜 저래? 존나 웃긴데? 너가 시그널 보냈는데 제이가 안 받아줄 때가 있어? 있지. 왜 없어? 네가 뭘 알아? 나 몰라. 아니 보통 일로 치웠다. 아니 좀 타는 게 있어. 아니 내가 아까 그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돼요? 정재열 딸딸이 혼자 치고 자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해명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웃겨. 미안해. 넘어갔잖아. 아니 씨발 내가 100만 씨발 구독자한테 내가 딸딸 치는 내가 홍보해야겠냐? 친다 왜? 니들도 치잖아. 나 치고 있는 니들도 안 쳐? 없어도 치고 있어도 치고 그러니까, 그게 딸딸이야. 그게 존나 웃겨. 밤에? 존나 웃겨 진짜. 자 넘어가시고 질문할게요. 희연님은 남자로서 설렌 적이 있다 없다. 자 넘어가시고 하나 둘 셋. 언제? 언제예요? 박제다 끝났다. 언제? 자기야 언제? 언제예요? 언제 설렜어요? 왜 알파예요? 아니 진실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언제라고 하면 뭐? 야한 영화 볼 때? 그건 사실 영화 보기 전이죠. 언제? 어떻게 전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뭐야 결혼식 행추곡이야 뭐야? 뒤에 왕관 있을 거예요. 아 뒤에 왕관. 아 여기 있네. 또 오늘 촬영은 또 완벽하게 해놨죠. 신부 김희연, 신랑 권기동군과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권기동군은 신부 김희연을 맞아 손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아 억지로 잡는다. 근데 이거는 술 먹고 취중 진단 플러스 진실 게임 플러스 진실은 진실의 진실 때문에
나는 오늘 확신했어요. 나도! 이거는 희연! 100% 있는 거예요. 이건 방송각이 아니야. 이건 맞네, 희연! 맞네. 이거 누가 리얼인데? 시킨 거 아니고요. 맞네. 이거 리얼인데? 그냥 이 미친 사람이 혼자 하는 거예요. 다음. 딸도 진짜네요. 또 질문이 있네? 딸도 진짜였네요. 딸이요? 비비알이요? 딸이요? 비비알. 현재 시각으로 2시 30분. 2시 30분. 이제 저랑 희용님이랑 한 1시간 넘게 떠들었고 30분 한번 찍어줄까요? 네. 이게 둘이 먹은 술이에요? 네. 둘이 존나게 먹었는데 지금부터 안 잔 인간들, 아 자는 인간들을 눈치처럼 하겠습니다. 희용이 때린다. 아니. 에이 개새끼. 이간질 하지 마. 너 씨발 놈이야. 너. 아 희용이 형. 희용이 형. 진짜 희용이 형인 줄 알아. 나 자도 되는 거야 지금. 네. 너 카메라 보고 너 지혜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줄게. 이거 뭔데 종이. 나 희용이 형. 오케이, 네네. 마무리, 잡지 마. 제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깔끔하게 해줘. 깔끔하게. 너 제이야. 씨발, 나 자다가 맞았다. 내일 법원에서 절차 비용 보낼 예정인데. 너
너 시킨 거만 아니길 바래. 나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사랑해. 갑시다 이제 우리 자 차로 갑시다. 야 저 형 그건 못 두게 내가 부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 자. 빠이빠이. 어 보도비해 너 책임지고. 알았어. 내 고소도 들어가니까. 잘 자. 어. 오케이. 자. 빠이빠이. 고소 누가 하냐. 고소한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아 진짜요? 이게 고소 어떡해요. 맞아 고소한다고 너, 너 희웅이 고소한다고 했어? 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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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마 형. 고소미 사준다고. 그러네. 무슨 고소야 새끼야.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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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가 때렸어요. 그니까 왜요? 네? 왜 맞았어요? 살면서 맞을 수도 있죠. 소영아 스스로 안 깼어. 진짜 완전 레전설이었다. 너 근데 진실 게임 했다고요? 희한의 진심을 들었어 진실 게임. 아, 맞아 진심 말해. 뭐라 했어요? 그냥 너 영상으로 해. 어우 가위바위보 인용 하나 빼기 1위 용 가위바위보.